최근 순수한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우주 산업이 우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주 경제 시대에 대비하자, 우주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체 기술은 민간에 이전을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아서 가고, 그래서 제작 기술부터 실제 발사체 발사하는 기술까지 2025년, 26년, 27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이제 그건 한 축이 좀 돼 있고, 우리나라 지금 이미 저기 스타트업들 중에서 소형 발사체 조그마한 것들 이미 지금 이노스페이스라든지 페르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저 브라질에서 일단 발사 성공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쪽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그 도전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소형 발사체 시장에도 많은 기술 혁신이 벌어질 것 같고, 지금 늦었지만 사실 우주는 보면 이제 스페이스X나 보면 재활용 로켓이나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할 겁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걸음마 됐는데. 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쪽에 빨리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사체 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고, 이제 위성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개발 쪽을 하는데, 중점은 위성의 많은 주요 부품들이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 통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우주 부품 소재 이런 것들 국산화하려는 노력들을 좀 빠르게 좀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려고 보면 사실은 우주에 쓸 부품이기 때문에 우주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테스트를 해요. 완전 우주 방사선 쪽에서 테스트를 해야 돼서, 이번 누리호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민간의 이런 그런 부품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활용한 위성들을 발사해서 우주환경에 테스트하는 기회들을 좀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위성 제작뿐만 아니고 안에 소부장까지 같이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역의 거점별로 해서 좀 육성하고 기업들 육성하자고 해서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경남, 전남, 대전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성 이제 활용 서비스와 관련해서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통신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미 많은 업체들이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들을 좀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